코로나 사태로 귀국하는 선교사들이 늘고 있지만 자가격리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뒤에도 게스트하우스 같은 주거공간이 절실한데요. 이에 각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선교사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현지 사역 중단 등 선교적 위기를 체감하면서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는 소속 선교사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무료 심리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귀국 선교사가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 선교사 쉼터를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코로나19 모금액 가운데 일부를 선교사 숙식 지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는 긴급대책 상황팀을 꾸리고 선교사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또 500여 명의 선교사 가족이 귀국할 것을 예상해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총회 홈페이지와 영상물을 통해 전국교회를 상대로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석총회는 교단에서 진행 중인 미자립교회 임대료 지원운동 모금액 일부를 세계선교위원회에 할당해 사정이 좋지 않은 선교사 60가정에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등 기타 교단도 선교사들과 소통하며 위기 상황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귀국한 선교사들에게 가장 시급한 건 자가격리 시설입니다. 2주간은 독립된 공간에서 보내야 하는데 2차 감염이나 주민 반발의 우려가 있어 마땅한 곳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다급한 사정을 전해들은 경기도 고양시 홍익교회는 지난 7일부터 교회와 떨어진 곳에 있는 다목적 센터를 자가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구입해 방에 비치하고 끼니 때마다 식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 본부에서 요청이 왔어요. 좀 저희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한 며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긍휼을 베푸는 자니이다. 대주님께서 너도 가서 하라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승낙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자가격리 이후 머물 수 있는 공간도 마땅치 않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는 거처가 마땅치 않은 선교사를 위해 교파를 불문하고 신청을 받아 숙소 15곳과 차량 10대를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기간 제한 없이 머물 수 있도록 했고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쌀과 김치 등 식료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선교사들은 큰 위로와 쉼을 얻습니다. 선교제 한국 들어오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선교사들에게는 생활할 공간이 제일 어렵죠. 제일 문제고. 선교사들에게는 이런 뭐 공간, 쉐어하우스가 있으면 정말 저희 천국 같은 곳이죠. 원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저희도 헌금이 생겨서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에 만약에 또 집값까지 그렇게 냈더라면 저희가 아마 돌아가서는 아무런 사역도 그러니까 계속 연결해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 지원부터 코로나19 이후 대비까지 해외 선교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